요즘 병이 나왔고요. 환자는 네가 환자라고. 여기서 뭐해? 오자마자 한숨 쉬는 건 꺼지란 소리지. 나 가? 그냥 가냐고. 민트 초코 드시는 분. 어? 사자 먹지도 않고 너무 싫어하지도 않고 적당히만 섞여 먹긴 먹긴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대사인데 저번 그거 외웠대요. 진짜 잘 외워졌다. 천재예요. 낯선인데 처음 본 남자가 어떻게 편하냐고. 응용이 사나봐 여기. 예 이러던데. 그래서 화냈나봐. 나랑 색깔이 좀 끔찍하게 싫어서. 미안해. 알았어. 잠깐 기다려. 이는 아니 아니. 지팡이는 장식이고 진짜는 말로가. 애교 장렬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 더 어디 있어? 어깨춤을 해야 될까요? 지팡이 말고 말로 춤을 걸어보려고요. 심혜성은 좋아하냐? 나? 주모! 우리 아저씨 뺄게요. 할아버님 뺄게요. 할아버님 뺄게요. 그 앞니 조심하든가 딱 차별화가 되면 좋겠는데 원래도 너무 톤이 사랑스러우니까. 아, 평생 앞니 조심하는 날을 더 카리스마 할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편하게 해보시고. 네. 마법사들이 뭘로 엄청 그냥 막 과하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마법사들이 뭘로 나를 마법사들이 심혜성을 좋아해라 좋아해라 날 보고 웃나. 여기 심우주가 나를 여기서 두 시간이 넘게 기다리게 했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나? 말 돌리냐? 눈치챘으면 좀 그만해. 내가 그렇게 속이 막 비위가 막 좋진 않아. 톤을 약간 바꿔볼까? 그러니까 애시당초 아. 설계가 잘못된 거야. 그건 안 돼. 안 된다고. 마셔, 마시는 거. 우리나라 말이야. 우리나라 말이야. 아니야. 그만해. 마셔. 감사합니다. 화이팅해요. 웃는 거 아니에요? 웃는 거? 웃어줘야 하는 거. 울려. 화이팅 봐주세요. 하나 둘. 카메라 봐주세요. 아 빨리. 아 못 봐요. 미연님 모르지 마. 안 되니까. 걱정돼 전화하는 거. 또 화가 날 거는 같은데 손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한번 정했을 것 같아. 바로 그냥 평생에 트라우마가 남을 정도 그 정도의 큰 화를 준비야. 함현성이가 뭘 그렇게 빤히 봐. 잘생긴 사람 처음 봐? 왜 그쪽이 그 자리에 앉아요? 한동주 씨 일어나요. 그러면 또 끌고 나간다. 아 귀여워. 상관없어 상관없어. 큰 엄마가 남을 만큼의 큰 화를 준비하셨다. 최악이야. 최악. 야 심우주. 네. 부끄러워졌어. 그냥 하면 돼. 엄마.
귀여웠어. 나 조금 좀 쳐다보지 말아줘. 이런 사람 못하겠어. 이쪽을 못 찍게. 이쪽이 편하겠지. 그래도 결혼할까? 이렇게 쉬운 거 했으면 진작 말했어야지. 그럼 내가 너한테 프로포즈 했지. 아니 프로포즈.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막 그냥 막 간지럼 피우고 이런 거, 이렇게 하하 막 이러면서 나는 그런 무드를 생각을 했는데. 그거 떠올리긴 했어. 근데 뭐 그런 거에서 이제 뭐 간지럼 피우고 막 이런 거 하고 뽀뽀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막. 그럼 그 이후는 이제 흐르는 대로 해볼까? 그래. 다시 해볼게요. 너는 나를 사랑해? 사랑하지. 결혼할 거야? 응. 한다? 제대로 생각해본 거?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이라 말해요에서 윤준 역할을 맡은 성준입니다. 사랑이라 말해요에서 심혜성 역할을 맡았던 김예은입니다. 촬영이 끝났는데 실감이 안 나고 마음을 많이 쏟을 줄은 알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을 준 캐릭터여서 너무 아쉽고 섭섭하기만 하네요. 누나 말대로 섭섭한 것도 있고 그래도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아가지고 뿌듯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좋은 작품으로 정말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사랑에 대한 어떤 큰 휘청임이 시작되는 은행 씬도 그렇고 모든 씬들이 다 기억에 남아요. 저는 혜성이 누나랑 그 노래방에서 같이 노래 부르면서 누나 위로해줬던 그 씬이 오픈 노래방 씬이었어서 참 기억에 남는 씬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알던 배우들이랑 또 다 같이 호흡을 할 수 있어서 나름 감회가 새로웠고 또 예원 누나라는 또 새로운 멋진 누나를 알게 돼서 좋은 동료이자 선배가 생긴 성경이라는 친구의 어떤 멋진 면들을 더 알게 돼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준이는 정말 준이가 됐고 네 진짜 그랬어요.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서 찍은 것 같아요.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에너지를 받으셨나요? 아 그럼요 그럼요 고마워. 그리고 우리 우주는 되게 에너지틱하게 현장에서 늘 우뚝 서 있는 느낌이어서 많이 배우고 고맙다는 말 하고 싶고 다들 되게 멋있었어요. 멋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준이를 만들어주는 주변 배우분들, 뭐 스태프분들한테도 감사했고 7개월 동안 만나서 반가웠다. 너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 처음 느껴보는 것들도 많았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 만큼 나 또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한테 와줘서 되게 고맙고 행복하기만 해주길 바래. 지금까지 사랑이라 말해요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봐주셨을지 너무 궁금한데 혜성이뿐만 아니라 준이 뭐 다른 인물들까지 오래오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늘 사랑이라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이런 멜로 작품으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고맙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이런저런 사랑이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 드라마를 통해서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